안녕하세요, 홍청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건 분노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행복이나 또는 기쁨, 사랑 이런 주제가 아니라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딱 한 달 됐네요, 그렇죠? 다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한 달 전 이곳은 공포에 휩싸였었죠.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하고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 교수님의 방 앞에 걸려있던 택배 상자로 생각되는 것, 그 안에는 4대 폭발물이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의도하던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발에 그치는 바람에 교수님은 약한 화상만 입을 정도였죠. 결국 범인은 검거되었습니다. 그 범인은 여러분들 중에 하나. 네, 대학원생이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 피해 교수님에게 그러한 분노의 폭탄 공격을 받을 만한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가해 학생에게서는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억눌린 분노를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 사건이 6월 17일 날 발생을 했고요. 그로부터 3일이 지난 6월 16일에는 충북, 충주에서 자신의 집에 인터넷이 너무 느리게 돌아간다 라는 것에 분노와 불만을 느끼던 사람이 인터넷을 수리하러 와준 분을 마구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걸 즉 분노 때문이죠. 그 해당되는 인터넷 기사분에게는 아무런 그런 공격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이 인터넷을 모두 대표한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과 통신의 속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러 오신 분인데,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소에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불만, 그것뿐만 아니겠죠. 그 스스로가 어떤 이유에선지 가득 차있는 그 분노 폭탄 사람에게 터뜨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 6월 8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줄 하나에 매달고 작업을 하던 인분들, 기술자분들이죠. 이분들이 매달려 있는 그 밧줄을 일부러 고의로 칼로 끊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결국 떨어진 그는 사망을 했고요. 아무런 그래야 할 이유 없이 내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다 그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허황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해자는 무엇 때문에? 분노 때문에.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일하시는 기술자분들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고 있었는데 그 음악 소리가 너무 나를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도 가끔 그래.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낯설진 않죠.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죠. 캠퍼스에서의 그런 분노 범죄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1966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는 찰스 휘트먼이라는 한 분노에 가득 찬 남자가 총을 들고 대학교 캠퍼스로 들어가서 가장 높이 있는 시계탑 막내에 올라가서 아래를 향해 조준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2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31명이 부상을 입고 끔찍한 사상 최악의 2007년 이전까지는 사상 최악의 캠퍼스 총기 난사 사건이 되죠. 왜 그랬느냐? 학생들이나 학교에 대한 분노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 고부 간의 갈등에 너무 분노가 치밀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를 먼저 살해하고 자기도 생을 끝내기 위해서 그냥 죽기는 아쉬우니까 다른 사람들 다 데려가겠다 뭐 이런 범행이었죠.
말씀드린 200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역시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교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8살에 미국으로 이민 간 조승희라는 사람이 역시 분노에 가득 차서 총을 들고 강당에 교우들과 교수님들 모두 못 나오게 꽁꽁 밖에서 쇠사슬로 강당 문을 잠근 뒤에 총을 들고 들어와서 조준사격을 했죠. 32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분노의 근원은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남겨진 기록들로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난 어떤 일보다는 조승희라는 사람이 성장하고 살아오던 경로 속에서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애정과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반임의 흔적과 결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우울한 사건이 있죠. 지금 한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그렇죠? 10살, 11살, 이 정도는 알 텐데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이가 학교 수련회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친구들을 마구 때린 분노의 폭력 범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피해자에게는 세제, 몸 씻는 화학물질을 강제로 먹기만 했죠. 그가 재벌의 선생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아예 이름도 빠지고 논의 대상에서도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불거진 바람에 더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죠. 그 사건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조금 유추해 가다보면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는 것들,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종근당 제약회사의 회장이 자신을 도와서 운전을 해준 운전기사분에게 폭언, 폭설, 욕설, 그렇죠? 모욕을 행하는 생생한 목소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스터 피자라는 전국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거대 식품기업의 회장도 우수한 분노적 갑질의 범죄 행위들이 밝혀지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그룹의 회장 자기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여러 종업원들을 무차별적으로 린치하고 폭행했다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역시 대기업의 회장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물차 기사 분에게 무지막지한 폭행하기도 한 대 1,000만 원씩 죽게 되지 않아서 뭐 이러한 행동을 한 적도 있었죠. 뭐 이야기할 끝도 없을 겁니다.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어떨까요? 분노는 우리 인간에게서 인류에게서 없애버려야 할 존재인가요? 분노 그 자체가 문제인가요? 분노 때문에 이렇게 큰일이네? 분노를 없애는 약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독일을 많이 이렇게 가로로 흔드신다. 그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역시 바로 이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30년 전, 1987년 6월 9일 날 여러분의 선배들은 분노했습니다. 독재 정권에 분노했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인권을 짓밟고 불법적인 찬타락, 쿠데타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호각을 휘두르던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반대의 소리 높여 외쳤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공권력의 최루탄 직사박사가 이루어졌고 여러분의 선배 이한열 당시 학생은 바로 사망을 하게 되죠. 이한열 학생의 사망에 대해서도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바로 다음날 60 시민 항쟁이 일어났고 그런 시민들의 분노의 힘은 결국은 6.29 선언을 이끌어냈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라는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을 달구었던 촛불 시민 백열도 역시 그 근원은 분노였습니다. 못 살겠다. 이게 뭐냐. 못 참겠다.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게 나라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분노라는 게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악 혹은 범죄 위험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 그 답은 뭘까요? 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 전에 제가 제기한 사례들을 보니 이건 전부 personal outrage, personal fury, personal 개인적인 사적인 분노. 뒤에 말씀드린 사례들은 모두 public outrage, 공적 분노, 그리고 함께 한 사람만이 느낀 게 아니라 공동으로 느끼는 분노. 그렇게 나누면 될까요? 또 거기가 좀 그렇죠? 왜? 이런 분노 중에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분노들이 있죠. 과거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 그리고 히틀러가 동원했던 유겐트의 집단적인 그런 분노들, 인민재판의 분노, 더 거슬러 올라가면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마녀사냥의 집단적인 공적인 분노. 그건 인류사회의 치욕이고 범죄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남겼습니다. 공적이나 사적이나만 가지고는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학적으로도 따로 풀어봐야 되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윤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별도로 봐야 되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범죄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노의 성격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비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어떤 존재인가요? 없애버려야 할 악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좋은 이론 부분인가요? 경고속도로에서 졸던 기사가 운전하던 버스는 흉기였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노년의 부부의 생명을 한꺼번에 앗아가 버렸죠. 그리고 인도로 돌진한 자동차, 음주운전 자동차 이런 건 흉기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구를 유지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는 질서 있는 운전이 이루어지는 자동차는 우리에게 이동, 편의성 주죠. 저는 분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가 제대로만 관리되고 제대로만 발휘된다면 인류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분노가 잘못 사용된다면 정말 충격적인 짓지 못한 피해를 남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최근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신과학적인 심리학적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분노 조절 장애다, 충동 조절 장애다. 근데 이 부분도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급발진 같은 거죠. 정신과학 장애란 것은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현실의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고 본인에게는 그러한 분노 조절 문제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워 일들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례를 보면 그러한 증상들이 그 전에 목격되거나 관찰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흔히들 정신학적으로는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고 하죠.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뭔 폭발을 한 거예요. 주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데 일주일에 2회 이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는 어떨까요?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가까이 가지 마.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큰 사고를 저지르지 못해요. 그런 치매나 계획성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보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그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상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 곁에 있어요. 지난달에 연세대학교에서 일어났던 폭발물 테러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변 분들 다 하수지 주인님마저도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 숨겨져 있는. 그래서 범죄 심리학을 보자면 이러한 문제성 분노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적 피해에는 세 가지의 원인의 결합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들리 칵테일이라고 불러요. 아주 치명적인 칵테일인 거죠. 세 가지가 섞여서 하나하나만 따로 있으면 그냥 괜찮을 텐데 이 세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치명적인 분노 범죄가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거의 50%가 이러한 분노 때문에 발생하고요. 폭력 범죄의 40% 정도가 분노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럼 그 칵테일은 뭘까요? 첫 번째,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정신과적인 뇌의 기능 장애일 수도 있어요. 섬유, 액질 또는 전전두엽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정답을 못 찾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뇌신경 회로나 기능 구조상의 문제가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건가요? 아, 예. 좀 남은 시간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문제보다는 되게 인지의 문제. 분노는 사실 진화 심리학자가 볼 때는 인간에게는 자기 방어의 도구예요. 자기 방어의 무기입니다. 분노 없이는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태초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분노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위협하고 나의 자존과 나의 관계와 나의 기반을 위협하는 존재들에게 난 분노를 통해서 표출하고 경고하고 때로는 도주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엉뚱하게 발휘되는 배경에는 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해서는 안 될 상황에 분노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될 대상에게 분노를 한 거죠. 그리고 분노의 방법을 표출 방법을 잘못 사용한 거죠. 이것이 대부분 인지에서 비롯돼요. 성장 과정에서 비롯돼요.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주변에서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대개 경우 인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는 실직이나 취업 곤란이나 성적의 하락이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촉발력이죠. 바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분노 폭발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인 직면한 사건. 저는 우리는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데들리 칵테일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줄여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법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시민들은 이 문제 함께 공감하면서 서로서로 그 분노가 터트려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서로 만들어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 잘못된 왜곡된 인지가 바뀌지 않고 함께 노력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외면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서 제 짧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